갑자기 밤에 잠자다가 3만 원짜리가 넘는 글루건을 샀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다이소 3천 원짜리 글루건보다 10배나 비싸네. 아이고야.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나 다 샀어요. 그래서 이 최고급 글루건은 어떤가 해서 리뷰하는 게 앞에 있었고요. 안에 이제 충전식으로 사용을 하고 디자인 정말 예쁘다. 이거 샤오미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예쁘다. 근데 내 돈 주고 사긴 그렇다. 누가 선물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여기 앞에 심지어 자석까지 있어가지고요. 글루건 여기다가 이렇게 총알처럼 굉장히 짧은 글루건 심을 넣어서 이렇게 총알처럼 밀어주는 인싸템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 글루건을 이제 아주 아름답게 파우치에 넣어놓고 가면 된다. 뭐 이런 게 앞에 좀 있었어요. 네. 여기 호토, 그다음에 글러, 글루얼. 네. 여기 보이는 게 굉장히 비싼 글루건입니다. 정말 비싸요. 이게 각각이 3만 원이 넘어요. 요 호토부터 열어볼게요. 호토부터. 안 열어봤어요, 저 진짜. 여기 스티커 그대로 있잖아요. 사놓고서. 원래는 그냥 영상을 찍을까 말까 이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이번에 달고나 편에서 글루건으로도 달고나를 만들어봐 하는 생각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최고급입니다. 일반 글루건보다 무려 10배 넘게 비싸는 글루건 과연 쓸만한가? 10배의 가치를 하는가? 뭐 핸드폰도 아니고 글루건 리뷰하는 영상에 보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나름 굉장히 디자인적이네요. 네, 어머, 그래도 비싼 값어치는 좀 하려고 하는지 패키징은 네 아주 이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 이게 글루건이에요. 아, 이쁘긴 하네요. 여기 이제 글루 심이 들어가는 공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충전식, 역시나 충전식으로 C타입인 것 같죠? 네. 그리고 앞에 오, 이런 뚜껑도 있네요. 글루건 뚜껑도 있는. 충전이 돼 있나? 오, 네. 일단은 깜빡이니까 가열을 하는 거겠죠? 기다리고 나머지에는 뭐가 들었나 볼게요. 3만 원짜리인데 3만 원짜리 디자인 값은 좀 해야겠죠? 네, 너무 내가 충동 구매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 이게 글루심 이렇게 여기 이제 없어요. 뭐랄까 알록달록한 글루 심이 들어 있습니다. 글루건 심 되게 종류 많으신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글루건 심이 이제 요런 하얀색 반투명한 아이죠. 네, 근데 이제 요런 이렇게 펄이라고 해야 되나 반짝이가 들어간 글루건 심 네 이렇게 있습니다. 10개가 들어 있네요. 하고 이거는 이제 USB 타입에 충전하라고 C타입. 이거는 뭐 제 있는 거 써도 되니까 꼭 안 열어봐도 될 것 같고 짠 된 것 같아요. 깜빡이는 게 켜졌으면 다 된 거겠죠? 그러면 얘를 넣어서 잉. 뭐지? 어어 엄청 들어가는데? 얍. 오, 나온다. 아, 네. 기능은 글루건입니다. 뭐 없죠. 3만원짜리 글루건. 그러면 얘를, 자. 이거 뺄 땐 그냥 빼면 되나? 왜냐면 제가 글루건 심이 많거든요. 스칼라프란 게. 오이. 어이.
자, 일단은 조금 특이한 게 여기 앞에 글루건의 노즐 부죠? 글루건의 주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작아요. 네. 그래서 왜 글루건 사용하실 때 일반적인 글루건, 그러니까 뭐랄까, 갑자기 막안 나오다가 푹 나와가지고 막손 데이고 그러신 적 경험 없으세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구멍이 크거든요. 3,000원짜리 다이소. 하지만 이게 3,000원짜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10배가 넘어요. 네. 자, 여기 이제 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3만원짜리가 또 있어요, 또. 얘는 조금 더 작아요, 글루건이. 그래서 얘는, 이거 샀을 때 뭐가 같이 왔는데. 요렇게 생긴, 글루건, 온갖 색깔과 그런 글루건의 이게 작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얘 사용하는 거는 그 외에 그 서양의 편지 보면은 그 왁스인가요? 그거 녹여가지고 왜그 도장 찍잖아요.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모든 종류의 이게 글루건 심입니다. 온갖 종류의 색상의 글루건 심이 다 들어있었어요. 이 아이도 열어봐야죠. 얘도, 얘랑, 이 지금 얘는 샤오미 거였고, 얘는 어디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거 구매하고 나니까 얘가 추천에 떴어요. 근데 얘도 이뻐가지고, 와, 이쁘다. 글루건. USB로 쓴대. 이러고. 사놓고서 또. 왜 이렇게 왜두 개나 샀지? 다이소 글루건이 3,000원인데. 그래도 3만원짜리 글루건들이 디자인은 예쁘네요. 이거 자석이에요. 헐. 뭘또 이런 걸 자석으로 하지? 아, 이게, 여기 온 오프 있고, 그다음에 온하고 이걸 누르면 켜지는 거겠죠? 글루건이라고 하기엔 고급져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얘는, 이게 이 길이가 있는 이유가 있었어. 그냥 정말 뭔가 그 총알을 넣어서, 탄환을 넣어서 발사하는 느낌인데요, 이거? 완전? 헐! 우와! 신기하다. 10배 비싼 이유. 나머지 상자에는, 이것도 잭이고, 여기도 있네. 여기도 뭐 샘플이 좀 있네요. 그래서 지금 핑크를 넣었거든요. 그럼 여기다 해볼까? 네, 아이스크림. 네, 여러분. 3만원짜리 넘는 글루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약간 접착용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어머. 어머, 어머. 오. 다 나왔어. 이게 끝이야? 헐. 이게 뭐야? 진짜? 여기 끝에 보이나? 여기 끝에 찔끔 있어요. 뭐야? 근데 이거 되게 해프겠다. 이거 하나 더 써야지.
근데 얘가요, 이렇게 지금 옆으로 미는 거? 확실히 이 총처럼 이렇게 눌러서 쏘는 동작보다는 동작적으로는, 네, 움직임을 쏘는 이게 더 편해요. 하지만, 글루건이, 뭐,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저기, 데코용, 그, 글루건으로 뭔가 작업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은 거네요. 블루베리 맛. 그래, 근데 3만 원을 줄 가치가 있었을까? 지금 두 개가 합쳐서 6만 원이 넘지만. 근데 갖고 다니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오. 아, 근데 이거 가지고 뭔가 만들기 할때 이거 가지고 가서 꺼내면 막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막 이럴 것 같긴 하다. 이 글루건이에요, 이게? 이러면서. 인싸템. 글루건 인싸템. 아, 이제 이러면. 아, 그냥 이렇게 해도 꺼도 되는구나. 아. 글루건으로 인싸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자석으로 탁! 이거, 네. 그 여성용 가방 파우치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한 사이즈. 절대 광고 아니고요.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제돈 주고 샀는데 신기하긴 하네요. 3만 원짜리 글루건이. 자랑용. 그러니까 이게 왜그 메이커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도구 욕심 날때 있어요. 도구 욕심. 도구 다막 하나씩 갖고 싶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